안 보여요. 지금 밧줄점을 썼는데. 그냥 그렇게 있어요? 네. 잠시 후 개막식과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이오니 내빈 여러분은 그 앞쪽에 나오셔서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추어서 커팅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 파스텔화협회는 1987년 창립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2회의 정기전을 가졌으며 1989년 문교화학의 후원에 힘입어 제1회 파스텔 작품 공모전을 시작으로 현재 29회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제3회부터 6회, 9회는 회원 대작전을 개최하였고 제2회, 8회, 10회, 17회 전시회는 지방 순회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특별히 1997년에는 루마니아 정부 초청으로 국립미술관에서 해외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전에는 한국 파스텔화협회가 현대 파스텔 작가회와 통합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7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고 공모전을 통하여 더 많은 회원이 계속 입회하고 있습니다. 21주년 협회전에서는 제18회 공모전과 더불어 2006년 작고하신 고 이양노 화백 추모전을 함께 개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2008년에는 부산 지역작가 초대전을 통하여 파스텔화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 연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축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다양한 연구를 거듭하여 세계적인 파스텔 생산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계신 문교화학의 김민자 회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32회 한국 파스텔화 협회전과 제29회 한국 파스텔화 공모대전을 개최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에 파스텔에 예산을 갖고 참작하는 의원이 없으신 한국 파스텔화 협회 회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공모전에 입상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례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파스텔의 장르가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 내려 많은 이의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삶과 정서 생활에 풍요로움과 삶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문교화학이 한국 파스텔화 협회와 함께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소소하게 후원한 것이 어느덧 32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보람과 기쁨의 감회가 큽니다. 제가 40대 초반에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부디 한국 파스텔화 협회를 중심으로 진품 명품의 파스텔 드로잉과 파스텔화 작품이 더욱 많이 제작되어서 발표되고 동시대의 격조 높은 시대 정신과 고품격 대화 양식을 형성하는 데 마침돌이 되고 주역이 되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 문교화학은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파스텔화 협회가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길 선생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태길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 파스텔을 그려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으로 파스텔 그린 작가는 아니고 주로 유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스텔 정말 전문으로 그리는 이 대가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좀
주제에 어긋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명을 받아서 준비 없이 나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파스텔 회원전 32회째 오늘 회원전입니다. 32년 전에 그 창립할 때 저도 그 어깨 너머로 아 파스텔화가 창립하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보았는데 벌써 32년의 세월이 흘렀구나 하는 것을 방금 여기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전은 언간 29년이 됐습니다. 정말 이 32회까지 끌어오신 파스텔 회원 여러분께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이 회원전을 또 공모전을 멋지게 이끌고 계시는 조한석 회장 그리고 임원 여러분께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그 입상하신 공모 작가 여러분들 정말 좋은 작품 내셨습니다. 저 여기 조금 먼저 와서 쭉 작품을 봤습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그렸고 완성도 높은 그런 작품들을 다 출품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파스텔 회가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미술계에서 파스텔이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그 한 장르를 완전히 뿌리 내린 데 대해서 큰 공을 세웠고 또 세우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발전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축하드리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문교 파스텔이죠. 문교 파스텔. 문교 파스텔 회장님이십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이 파스텔화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문교화학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도 벌써 한 50년 전에 그 교편 잡을 때 그 파스텔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그림 그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부터 문교화학이 설립이 돼서 열심히 재료를 만들고 보급하고 해서 우리 미술계에 큰 공을 세워오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쭉 그 재료를 제가 보건데 그때에 비해서 정말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해서 좋은 재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좋은 작품을 이렇게 제작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전라 매장 오면서 그 여기 앞에 조형 갤러리인가 거기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한국 유아 협회 창립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기 아마 보신 분 그 오일 페인팅 말하자면 수채화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유아 협회를 창립했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유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협회를 또 만들었구나.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뭐, 어떻든 무슨 또 생각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작품을 보면서, 여기 이제 존경하는 김숙진 선생님하고 같이 작품을 보면서, 유아에서 낼 수 없는 그런 색깔을 파스텔에서 볼 수 있다 하는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파스텔이라는 그 재료가 갖는 아주 우수한 훌륭한 특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스텔로서 정말 더 좋은 작품 하시기를 바라고 또 파스텔 옆에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축하의 말씀 두서없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파스텔화협회 조한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회장 인사를 준비했는데 좀 줄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두 분 축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그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도 자주 언급됐듯이 현재 저희가 1978년 창립되어서 31년째 되는 그 뜻깊은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파스텔 작가회가 창립된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파스텔 화 특유의 그 아름다운 색상, 그 다음에 그 재료의 특징 때문에 결성되어서 이 자리까지 왔고, 현재 32회 협회전과 29회 공모대전을 개최하였고, 또 그 이를 통해서 그 성장하신 협회 저희 회원분들과 또 공모대전 여기 발전하기까지 애써주신 지금까지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희 현재 그 협회 창립하면서 문교학의 고 남정도 회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아까 인사 축사하셨던 그 김민자 문교학 회장님, 그래서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한결같이 그 협찬을 해주셔서 대단한 힘이 되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오늘 수상하신 모든 그 수상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내빈 여러분께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소중한 자리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회 한국 파스텔화 공모대전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김숙진 선생님의 총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나는 그저 공모전에 심사를 해서 물론 회원님들한테도 축하를 드리지만 특히 응모해서 입선하고 수상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파스텔화라는 특별한 분야에서 주최하는 전람회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가 했더니 뭐 유아의 효과하고 크게 대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 그림으로서 심사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대학에 재직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점심식당에서 교육학 전공을 하는 교수님하고 한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대학 입시에 내신을 이제 반영하는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내신 1등급, 2등급 뭐 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등급한 학생과 조금 저 듣는 분이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저 시골 조그마한 학교에 내신 1등을 보고 어떻게 같이 취급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육학 교수 하는 얘기가 그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같이 취급해야 된다. 왜냐? 아무리 소그룹이지만 거기서 1등을 하는 사람은 대그룹에 갖다 놔도 상위권으로 가는 소질이 있다. 그 신뢰도 같은 그 1등급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저 시골에서 온 학생하고 서울 한복판에 쟁쟁한 학군에서 온 학생하고 실력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의미에서는 또 시골 학생이 더 우수할 때도 있다. 그렇게 볼 때 어느 한 그룹에서 첫째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요번에 심사를 하면서 작품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작품의 크기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큰 작품도 아니고 해서 그런가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타 심사원하고 상의를 해서 대상감, 뭐 우수상감, 특성 뭐 이런 거를 다 구분을 했는데 주최 측에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최우수상 후보에 올라가 있는 작품이 작가의 온 실력이 아니고 주변에 선배들이 손을 좀 대준 흔적이 있다. 그런 증거가 있다. 자,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 출품자의 실력은 아니고 그렇다고 작품이 우수한데 또 그냥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도 없고 상당히 고심 끝에 대상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그냥 우수상으로만 해서 보기를 했어요. 그런데 출품한 사람들에게 지금 출품한 사람뿐이 아니지 기성 작가도 동시에 귀담아 들어야 할 일은 후배가 어느 전람회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품하는데 손을 대주면은 그게 동시에 얘기가 되질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기성 작가가 심사를 받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손대주면 그 선배 작가도 문제지만 손을 대받는 출품자 초심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상을 타니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치가 있는 상일까요? 지금 여기 뭐 있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화단에 이러한 부조리가 있는 한 그 부조리가 화단에 암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하는데 처음에 조그마한 전람회고 간단히 끝나리라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거는 이 저 파스텔 협회 공모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화단 전체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미술협회에 등록된 화가 수가 4만 명이랍니다. 4만 명. 이건 말도 되는 숫자예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화가가 4만 명이라니. 그래서 기성 작가도 그렇고 새로 화단에 진출하고자 하는 화학생들도 그렇고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 화담이 안정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냥 줄을 쭉 써서 편을 사가지고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북전이 10월달에 열리는데 그때가 서울의 잔치 기분이었어요. 그때 신문이요, 타블로이드 판 이렇게 한 장 잡은 거 4페이지예요. 일면에 북전 기사가 나 정신년인데 상단에 나고 정치계사가 밑에 조금 나고 이면에 특선자 경력 뭐 그 작품 같은 사진 나고 그게 조금 사회면에 그 작가들의 일화 같은 게 나고 그러니까 그 일간지가 보면 동네 전부 미술전람에 선정 같이 돼가지고 서울시내가 발각 뒤집혔어요. 그래서 인기가 있고 그때 이제 새로운 학교들이 자꾸 이제 창립돼서 대학에 미술과들이 생기니까 이제 미술과 교수들이 이제 속속 등록되고 그런데 이제 일반 학과들은 석사학위가 있고 박사학위가 있어서 그것이 교수 등급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근데 미술은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계급을 매겨서 추천 작가는 석사학위에 해당하고 초대 작가는 박사학위에 해당한다. 이게 아주 그 문교 그 공문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단 법석이 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학위를 얻어보려고. 그래가지고 금전거래가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북전이 그래서 타락을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전의 비리가 자꾸 신문에 보도되고 어쩌니까 당국에서도 그 국가에서 경영하던 전람인데 골치가 아픈 게 북전을 폐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술협회 산하의 미술대전이라는 형식으로 그냥 그게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우리 전람회와 같은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화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화단은 희망이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축하할 장소에 와서 빗다본 소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다 같이 이 길에 들어서 있는 만큼 자가 반성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은 입선, 특선, 특별상, 미협이사장상, 문교회장상, 파스텔협회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파스텔화협회가 주최하는 제29회 한국파스텔화 공모대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10일 한국파스텔화협회 회장 조아영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상은 한국파스텔화협회 조한석 회장님께서 연속해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특선 수상자분들께서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나오셔서 시상대 왼쪽에 특선 수상자분들은 모두 나와주세요. 호명하는 대로 앞에 나와주시면 됩니다. 특선 수상자께서는 호명하면 시작 앞으로 나와서 주시면 됩니다. 먼저 김명규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특선, 작품명, 여운, 성명, 김명준. 위 사람은 한국파스텔화협회가 주관하는 제29회 한국파스텔화 공모대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0년 10월 10일 한국파스텔화협회 회장 조한석. 다음은 성경옥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경옥 선생님. 성경옥 선생님 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권영용 의원이 앞서 가겠어요. 상장 특선 작품명 2018 그 여름밤 성명 권영용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김경희 선생님 앞서 가겠습니다. 상장 특선 작품명 휴식 성명 김경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안양희 선생님입니다. 상장 특선 작품명 생명 그리고 봄 성명 안향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정진선 선생님 맞습니다. 상장 특선 작품명 행복 성명 정진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강은희 선생님 상장 특선 작품명 포항 2018 성명 강은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종태 선생님 상장 특선 작품명 양산 행보사에서 성명 이종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최용수 선생님 상장 특선 작품명 예술가의 집 성명 최옥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선 수상을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전창훈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특별상 수상자께서 호명하는 시상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안병숙 선생님 나와주세요. 상장 특별상 작품명 후두 아이런 성명 안명숙 위 사람은 한국 파스텔화 협회가 주최하는 제29회 한국 파스텔화 공모대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0년, 2018년 10월 10일 한국 파스텔화협회 회장 조안성. 홍명화 선생님. 홍명화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두 분 더 있습니다. 상장 특별상 작품명 그날의 외출 성명 홍명화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김현주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특별상 작품명 강화소정 성명 김현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상 특별상 시상 세 명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미술평론가이신 박명희 선생님께서 수여하겠습니다. 양대만 우수상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작품명 히트 오브 더 모먼트 성명 양대만 위 사람은 한국파스텔화협회가 주최하는 제29회 한국파스텔화 공모대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범헌 부상으로 상금 50만원이 수여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교회장상 시상입니다. 수상자는 별뜨는 오후를 출품한 이수인이십니다. 시상은 문교과 김민자 회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우수상 문교회장상 2018년 10월 10일 문교화 회장 김민자 부상으로 상금 5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품이 많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스텔협회 상상 시상입니다. 수상자는 향연을 출품하신 김희주 선생님입니다. 시상은 본 협회 조한석 회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우수상 파스텔 협회장상 작품명 향연 성명 김희주. 이 사람은 한국 파스텔라 협회가 주최하는 제29회 한국 파스텔라 공모대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할게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10일 한국파스텔화협회 회장 조안석 부상으로 상금 5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회 한국파스텔화 공모대전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4명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 후에는 저쪽 다과회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다과회를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안 넘쳐서 이게 파셀 전화는 열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문교 파셀의 김민자 회장과 저 파셀 현재 회장으로 있는 우리 조한석 회장이 밤낮을 같이 하고 물질과 정신과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훌륭한 전람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뭐 고문이지만 뒷받침을 잘 못해줬는데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서 전투를 이겨낸 여러분들께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마디요. 저는 그림 그리는 분들과 그림을 잘하는 분들과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서 이 세상이 아름답고 따뜻하고 사랑으로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선구자니까 저는 그런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 전람회와 우리 모두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축하합시다. 파셀 작가의 무한 파셀을 위하여! 감사합니다.